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여름에도 나는 곧 죽어도 긴 바지 파 계시죠? 저요. 그래서 준비한 다양한 스타일의 여름에도 가능할 만한 긴 팬츠를 추려왔는데요. 자, 그럼 내 다리를 지켜줄 서머 팬츠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애쉬아워의 코튼 커브드 팬츠입니다. 루즈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딱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 약간 그 느낌 알죠? 스튜디오 니콜슨 바이브로다가 그런 느낌. 코튼 116수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여름에도 가능한 얇은 원단감이라 추천드립니다. 원턱이 잡히고 둥그스름하게 어벙하게 루즈하게 똑 떨어지는 팬츠로 심플하면서도 커브드 실루엣이 주는 감성이 있는 팬츠예요. 루즈에서 갑갑한 느낌 없이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팬츠인데 또 이런 실루엣의 팬츠랑 좀 루즈한 상의랑 딱 매칭을 해주시면 얼마나 예쁜데요. 베이지 컬러감도 노란기가 너무 심하지 않은 애쉬빛이 좀 도는 베이지 컬러감이라서 상의 선택에 좀 자유롭습니다. 블랙 컬러도 나오는데 이건 또 여름용 전투용으로 딱 좋죠. 요런 핏감의 팬츠는 마르신 분들은 왜소함을 숨길 수 있고 군살 좀 있으신 분들은 위아래 헐렁하게 입으니까 요 군살도 숨길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주 입습니다. 루즈한 거. 내가 남자 옷을 입는 이유 중 하나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매가 좀 많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서스테인의 커브드 퍼티그 팬츠입니다. 요 팬츠는 정말 핏감이나 디테일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 가격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해가지고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제가 빌었어요. 깡패가 아니라 제가 빌었어요. 코튼 130수로 굉장히 얇아 면 팬츠 특유의 크리스피하면서 탄탄 그 특유의 러프함 가져가 주되 내 다리 땀은 흘려도 되는 거지. 디테일이 굉장히 적당해요.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면 팬츠를 코디하듯 코디하시면 예뻐요. 루즈하게 툭 떨어지면서 무릎 쪽 플릿 디테일이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곡선 지는 실루엣 야물딱집니다. 오리지널 퍼티그 팬츠에 MOL 필드 팬츠 무릎 플릿 디테일을 넣어 주되 기장감은 조금 늘려가지고 곱창지게 딱 쌓이게끔 연출해줬는데 요게 살짝 오리지널한 멋과 트렌드까지 잘 이렇게 배합을 해놓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꾸 우리 팀원들이 탐내.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풀어내도 좋더라고요. 샌드 베이지 컬러가 라이트해서 더워 보이지도 않고 확실히 팬츠에 디테일이 들어가줘서 상의를 심플하게 티셔츠 하나만 딱 걸쳐주셔도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요 팬츠는 좀 더 와이드하게 가져가셔도 예뻐서 사이즈 업한 모습 모델 두 사이즈 착용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비슬로우의 린넨 라운지 데님 팬츠입니다. 여름 시즌 린넨 맛을 즐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깔끔하면서 딱 그 느낌 아시죠? 요런 에크로 컬러 린넨에다가 딱 화이트나 아이보리 얹어주면 우아하잖아. 우아한 남친룩. 코튼 린넨 혼방으로 린넨 맛은 내주되 까스람 없이 입기 좋고 유분제 두께감으로 얇아요. 그리고 이 컬러인데도 비침까지 확인해드렸죠. 안 비쳐. 적당히 루즈한 빛에 세미 와이드 핏, 적당히 곱창되는 기장감, 내추럴한 컬러감이니만큼 좀 릴렉스한 코디랑 활용해주시면 찰떡이더라고요. 심지어 허리 뒷밴딩이 들어가서 밥 많이 먹어도 된다? 그리고 소통 라이브 방송 중에 여름에도 생지데님 입어도 될까요? 물론 되지만 땀 뒤 안 나겠니? 괜찮겠니? 그 생지데님 맛을 내줄 이런 얇은 데님 팬츠도 나오니까 이런 거 입읍시다. 저희 모델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미나브의 비에고 크링클 팬츠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디테일. 그냥 블랙 팬츠인 줄 알았지? 가까이서 보면 텍스처감이 굉장히 예쁜 크링클 팬츠예요. 텐셀 폴리온방으로 퍼석 건조한 터치감이지만 얇은 원단감으로 찰랑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한테 감겨준다고. 그래서 요새 보면 상의도 좀 하늘하늘한 그런 셔츠 롤업 해가지고 막 입어주면 깔끔하게 코디 끝. 앞쪽 투턱 잡혀주면서 똑 떨어지는 실루엣에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 그리고 허리 뒤쪽으로 밴딩 처리까지. 요 크링클 텍스처감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그냥 흰티 하나만 걸쳐도 괜찮더라. 심심하지 않더라. 그리고 허리에 스트링이 들어가는데 요 우드팁 스트링 처리로 요런 깨알 같은 디테일이 저는 한 끝 차이? 요런 거 센스 있어. 요 팬츠는 원단감이 크링클이라고 해서 깔끔하게는 코디 못하나요? 할 수 있지. 그냥 블랙 편한 바지인데 그냥 원단감 하나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ckers. 마지막은 비긴 202의 워시드 나일론 6포켓 팬츠입니다. 비긴은 뭐 바지 피크 예술인 거 다들 아시죠? 킴이랑 쭌디터가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린 몸에 굉장히 열이 많거든. 이렇게 하늘하늘 썰랑썰랑 거려줘야 내 다리에서 워터 피에스타 이런 거 워터밤 안 하지. 카메라 내리지 마라. 나 지금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매트하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얇은 원단감으로 썰랑썰랑. 비긴 그 특유의 헐렁헐렁하지만 예쁜 실루엣이 매력적인 요 팬츠는 그냥 바지 위에 루즈한 상의 아무거나 걸쳐줘도 감성 코디가 돼요. 앞쪽으로 투턱에 뒤쪽 사이드에도 턱이 하나 더 들어가줘서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면서 요 포켓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포켓이 하나 더 있어. 허리는 밴딩이라 내 배가 자유롭고 무릎 쪽 슬래시 디테일에 밑단 스트링 스토퍼까지. 그래서 요 팬츠는 살짝 힙하게 골프코어 감성으로 연출하셔도 예쁩니다. 살짝 카키 올리브톤이 섞인 요 차콜 컬러도 매력적이지 포인트 컬러로 이 핑크, 톤 다운된 핑크도 컬러 포인트 주기 좋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도 긴 바지 고집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의 팬츠들을 추천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 혹은 원단감이 얇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름까지 긴 바지 괜찮아요. 버틸 수 있더라. 패션을 위해 다리 땀 좀 나면 어때? 근데 가끔 저는 앉았다 일어났다가 여기 막 젖어있을까봐. 자,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로 나갑니다. 당당하니까 한번 입어보시라고. 여름까지 진짜 가능해.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이제 반바지 기다릴 분들 많이 계시죠? 예쁜 반바지들 우르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덥긴 덥다.